안녕하세요, 친구님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며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아침의 문을 엽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씽!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심영주. 주님, 사는 게 무엇일까요? 왜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주위를 돌아보니 사단의 올무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질질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픕니다. 중보적 기도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생명 다하겠습니다. 저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 새벽은 세상이 너무 아파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드리는 넋두리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사는 게 힘드네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힘드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실 때, 가시 면류관 쓰셨을 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때, 육신의 몸이니 많이 아프셨겠죠? 힘들다고 내색도 못하시고, 혼자 무거운 짐 다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딱 두 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런 힘든 길을 가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히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오늘은 영과 육이,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쉬고 싶어 합니다. 주님, 언제쯤 되어야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올무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약속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못 누릴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전인데 왜 사단이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흔들고 있을까요?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보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가진 은사보다 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능력이죠. 그런데 중보적 기도를 하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중보적 기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과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으면서 갑절의 은사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요즘 잠도 이룰 수가 없어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낮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픈 몸으로 자꾸 일을 벌린다고 뭐라고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친구님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주 안의 하나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중보적 기도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아픔도 고통도 없고 사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